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열심히들 합니다. 엄마가 너희들은 예배당 댕겨도 나는 예배당 댕기라고 하지 마라.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알았다고. 그러나 엄마에서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글씨 큰 성경 찬송가 글씨 큰 성경 찬송가를 사다 놓고 주님 이거를 엄마를 좋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갖다 주지요? 그랬더니 얘야 엄마는 돈을 좋아하지 아니하냐? 10,000원짜리 10장 1,000원짜리 30장 성경책 가운데다가 딱 넣어서 테디부위에다가 올려놓고 놓아라 이러시더라. 하나님이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130,000원을 성경책 지금 이제 자쿠가 있었지만 옛날에는 자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가운데다 넣고 이제 테디비다 올려놓고 엄마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왔어요. 그때 달동네 그거 저 테레비 연습곡 나올 때 엄마가 이제 저녁을 먹고 야 이제 달동네를 봐야지. 그리고는 테레비를 옛날에 수동이잖아요. 예, 틀으려고 딱 하니 보니까 이 테레비 위에 뭐가 벽돌만한 게 올라앉았더랴. 이게 뭐요? 그리고 예감이 성경책이더라는 겨. 이래서 나쁜 년 나 전도하지 마 빨랬더니 요년 싸가지 없는 년이 성경책을 사다 놨다고 막 포장한 걸 막 찢었대야. 그럼 막 책도 막 찢으려고 했니까 반이 딱 갈라치는데 거기 돈이 있더래요. 호기심이 쉬어봤대야. 그게 130,000원이더래요. 이 책을 태우자니 돈도 태워야 되겠고 책을 찢자니 이 돈도 찢어야겠고 이 책을 도로 주자니 돈도 주야겠고 에이 그냥 돈 쓰고 예수 믿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엄마는 130,000원으로 전도했어요. 130,000원으로 130,000원으로 전도를 하고 이제 엄마가 연세가 드셔서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 공주의료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이 유튜브에 보면 이게 자상하게 나와. 근데 뭐 유튜브를 다 보셨다니까 거의 다 보셨대. 막 침 넘어서 유튜브 봤다고 막 그러시니까 좀 나도 뛰어먹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아프셔서 공주 의료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래서는 제가 알부민을 놨더니 언니가 막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알부민을 놓냐고. 언니 그래도 일단 엄마를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엄마를 살려야 돼. 그래서 내가 알부민을 놨어. 그랬더니 언니가 너 병원비 책임져라이? 막 그런 염려마 내가 병원비 책임질게. 그 소리를 엄마가 병실에서 들은 거 바깥에서 언니랑 나랑 싸우는 거를 엄마가 병실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손 나쁜 년 내 속으로 난 년이 병원비를 걱정하냐 나쁜 년 이러시더라고. 엄마 괜찮아 안 들은 척해요. 그러고서 엄마 간병을 열심히 했어요. 알부민을 놨더니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집으로 태어나셔서 또 몇 년을 더 사시다가 이제는 정말 이제 기운이 없으셔서 입원했더니 의사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죽도 맛있게 해서 드리고 막 요것저것 해서 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영순아 응 엄마 이리 와봐라. 왜 엄마? 내가 이거 열쇠를 줄 테니까 요거는 대문이고 요건 방문이고 요거는 농을 열어. 농 열면은 밑에 서랍을 보면 버선이 있어. 거기서 버선을 뒤흔들면 통장도 나고 도장도 나고 돈도 있어. 엄마 이거 왜 나를 줘? 오빠나 언니를 줘야지? 그랬더니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다 찾아다 주고 통장 비밀번호가 0801. 지금도 외우지 않습니까? 0801. 그래서 이제 금고에 가서 돈을 다 찾아서 엄마 줬더니 200만원만 쉬어라. 200만원만 뭐하게요? 네가 주일마다 10,000원씩 헌금하라고 준 거 내가 돈 다 빼고 2,000원씩 했어야. 근데 천국 갈라니까 창피해서 못 가겠다. 200만원 쉬어서 얼른 목사님한테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해라.
그래, 200만 원 써가지고 교회 가서 막 이차저차 했다고 기도 받고 또 얼른 또 병원에 왔더니, 야, 벌써 돈이 천국에 가 있다, 야. 그러더니 엄마가 반지, 목걸이, 팔찌, 돈, 저를 주면서, 이건 내가 너를 주고 싶다. 형수나, 나 좀 일으키워서 안아봐라. 그래, 내 반을 이렇게 일으키고 내가 이렇게 안았더니, 엄마가 나를 꼭 안으시더니, 영순아, 정말 미안하다. 어린 것한테 내가 너무 잘못했다. 어린 것한테 내가 너무 모질락스럽게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했어. 영순아,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엄마가 너한테 정말 잘못했어. 엄마도 울고 나도 울고,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가 교회를 다 다니셨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댕기셨어요. 엄마가 그래도 친정아버지가 댕기던 침례교회를, 시아버지가 댕기던 그 침례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 천국서 만나면 되잖아. 엄마도 울고 나도 펑펑 울면서, 엄마 천국 가면 성자가 있잖아. 그래, 내가 가서 우리 성자도 만나야지. 이제 엄마랑 그렇게 그러더니, 영순아, 나 찬송가 좀 불러다고. 어떤 것만 부를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불러다고. 엄마랑 나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1절, 2절 불렀는데 3절에는 엄마 목소리가 안 들려서 보니까 나를 꼭 아는 채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엄마가 이제 천국을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7월 달이 장마철이라 장대비가 얼마나 퍼붓는지 장례식을 할 수가 없답니다. 비가 넘어와서. 그래서 내가 소복을 입은 채로 장례식장 마당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례식을 하였는데 하나님 이 장대비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오빠가 나와가지고, 영순아, 너 이렇게 하면 미쳤다고 한다. 이거 비 오는 걸 누가 막냐? 빨리 빨리 두라라. 오빠, 하나님은 구하라 그랬어. 구하면은 응답하신다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을 막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비가 그쳤는 줄로 믿습니다. 장례식을 다 하고, 오빠 아무래도 안 돼. 우리가 집에 가면 또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 같아. 그냥 멍석으로 덮자, 오빠. 이거 다 떠나려가면 안 되니까. 그래, 멍석으로 묘를 탄탄히 이제 묻어놓고 집에 막 들어오니까 또 장대비가 또 막 시작을 하는 거. 할렐루야. 오빠가 그때요 너무 큰 기적을 본 겁니다. 야, 우리 동생이 이렇게 능력이 있냐. 하나님도 우리 영순이한테 응답하시네. 우리 급할 때요, 급한 만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십니다. 그리고는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와가지고 언니 오빠 올케들이 막 농을 뒤지느냐고 난리가 나서 못 찾냐고 돈 찾냐고. 근데 엄마가 한마디도 말하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너 괜히 돈 어쩌가면 너 누명을 쓰니까 한마디도 하지 마 이랬거든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난 들어도 얘가 가만히 있어서 나도 막 괜히 찾는 척 했지. 그리고는 오빠 아들이 구리시에서 지금 목회를 잘합니다. 그 개척할 때 그걸 다 갖다 줬어요. 이거 할머니가 천국을 가실 때 이 고물을 다 줬는데, 내가 너 개척할 때 주려고 내가 꽁꽁 갖고 있다가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고모 고마워 고마워. 또 오빠는 너는 어렸을 때도 정직하고 그렇게 착하더니 지금도 아주 정직하고 착하구나. 할렐루야. 우리 돈 가지고 의인하지 맙시다. 우리는 참으로 기쁘게 살고 우리 즐겁게 삽시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육신 이까지고 잠시 잠깐이 아닙니까? 육신 이까지고 잠깐 잠시인데 우리는 원수가 있지 말고 우리는 형제들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것도 주님이 다 하시고 지금은 뭐 우리 오빠도 배울 만큼 배웠고 우리 동생들도 정말 옛날이지만은 이 배울 만큼 배웠지만은 저는 배운 사람 부럽지 않아. 할렐루야. 비록 국민학교 2학년 2학기 중퇴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대서 아까 목사님이 나 뭐 잘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혼자도 있고 싶더라고요. 나가 내가 혼자 방 좀 있으면서 좀 성경도 좀 보고 나 혼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서 이 밥 먹으면서 아유 목사님 나이가 먹으니까 내 방 좀 하나 있으면 좋겠대요.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게 아마 목사님 마음에는 굉장히 아프셨나 봐요.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 버릇해서 그냥 아무런 불편함은 없고 가끔 이제 속옷을 갈아입을 때 여기도 사람 저기도 사람이니까는 속옷을 갈아입을 때가 없어서 그냥 뒤 두꺼티 그냥 바깥에 가서 그냥 얼른 그냥 치마 입고 바꿔 입고 올 때도 있고 또 화장실에 가서도 갈아입을 때도 있고 화장실도 가려고 놓고 해보면 또 사람이 들어있고 그러면 그냥 어디 바깥에 가서 한 구석에 가서 그냥 속옷도 갈아입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살아요. 그 불편하고 뭐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양말도요. 양말들이 환자분들이 벗어놓고 간 거 아마 평생 신어도 신겨. 목다리에 늘어나던 말든 발바닥만 안 떨어지면 되잖아요. 인생 우리 천국 가면 이 땅의 거 다 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냥 입을 그냥 입을 그냥 싸서 올려놓고 살고 또 환자분들 올려놓고 살고 또 덥고 또 환자들 가면 또 세탁기 내가 다 돌려서 또 다 또 빨아놓고 그렇게 영순이는 행복하게 삽니다.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알게 주세요가 나의 전부의 기도입니다. 주님 영순이가 능력 좀 행한 데서 사람들 마음 좀 읽는 데서 출시한다고 예언한 데서 주님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 겸손해서 주님 환자분들을 더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어도 주님 힘들은 기색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영원히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영순이는 변질이 되면 지옥을 가오니 하나님 변질 되지 않도록 저도 몸부림을 칠 테니까 주님 변질 안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변질해놓고서 주님 변질이 됐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확실히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